다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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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 얘기 들었냐? 어? 예? 한 부장 감사실에서 조사받게 된단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왜? 아, 예. 그 달수 뇌물수수 사건 있잖아요. 그걸 한 부장이 꾸몄다고 누가 투서를 집어넣었대요. 아, 부장이 달수 죽이려고 그런 짓을 꾸몄다고? 설마. 네? 아, 전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, 사모님? 글쎄,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. 그런데 이 일로 우리 이사님 입장이 좀 난처하신가 봐. 이사님 지시도 없이 저희 남편 혼자서 그랬을 리가 없는데요, 사모님? 혼자 그랬을 리가 없으면 누가 같이 그러기라도 했다는 거야? 솔직히 우리가 감싸줘서 그렇지 한 부장 내가 이런 일 처음이야? 네? 내가 아무 말 안고 있다고 다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. 예전에 천재 씨 식중독 사건 그것도 자기가 꾸민 짓이잖아. 정고은 씨가 그 증인 아니야? 정고은 씨는 자기한테 유감이 많던데. 그것뿐이야. 사장님 사모님 뒤켜서 CCTV 파일까지 빼내오고 알아보니까 그거 빼오느라 관제실 정실장 협박했다며? 협박이라뇨? 걱정하지 마. 자네 내 오른팔인데 내가 내 오른팔짜리가 내버려 두겠어? 상처 아물 때까지 조금만 쉬고 있으면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. 그럴 수 없습니다, 이사님. 제거해 주십시오. 그래? 아무리 오른팔이라도 말이야. 잘라내야 하면 그래야지 어쩌겠어. 그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순 없는 거 아니야. 다른 일까지 다 뒤집어 쓰고 같이 죽기 싫으면 나 믿고 기다려봐. 이깟 일 한 달이면 잊혀져. 이 바닥 잘 알면서. 기획부 온달수 씨 와 있습니다, 이사님. 어디로 보내? 조금만 기다려봐. 금방 잠재울 테니까. 온달수 씨 앉아. 얘긴 들었지? 한 부장이 사고친 거. 예. 그럼 뭐 이걸로 자네 결백도 증명됐으니까 잘 됐어, 그렇지? 근데 말이야, 자네 혹시 그 사장님 전 부인하고 무슨 관련 있었나? 예? 아니야. 아니 내 앞에서는 긴장할 것도 없어. 뭐 대학 선후배 사이라고 얘긴 들었어. 소연이는 제가 아껴둔 후배고요. 더 이상은 없습니다. 요즘도 연락하나? 아니요.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은소연 씨 쪽 감정은 좀 달랐던 건지. 예? 이혼하기 전에 자네 문제로 오해를 받아서 회장님 사모님께 많이 들볶였다던데 그 와중에도 자네 안 잘리게 하려고 무지 애썼다고 하더라고. 뭐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몸만 나간 것도 자네 보호하려고 그랬던 얘기도 있고. 나도 뭐 들은 얘기야. 남자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난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. 지켜주고 싶은 사랑이 일생에 몇 번이나 와주겠어. 안 그래? 이별이 그렇게 쉽나요? 사랑이 그렇게 쉽나요?
나 당신 회사 사장 와이프야. 다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우연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 인생에서 사라져.